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전환의 적정성과 전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전환의 적정성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실신고 제도의 신규 도입이라든지 성실신고제로 인한 과다한 세금 납부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법인 전환을 고려를 하십니다. 이때 법인 전환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한 세 가지 정도 적정성 검토 요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과세 소득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소 세금을 2천만 원 이상 결국 과표로 치게 되면은 한 순이익 한 1억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당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향후 법인 운영 기간입니다. 법인을 만들게 되면 뒤처리까지 조금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사후 관리라든지 사후 지속기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10년 이상 법인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 통장에 개인 통장에 찍힌 것을 마음껏 뺐었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급여 집행, 배당 집행, 퇴직금 집행, 그 다음에 간혹가다 기타 소득의 집행 등 여러 가지 소득을 구분을 하고 여러 가지 주주총회,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급여라든지 배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과 그 다음에 대표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충분한 적정성이 판단이 되게 되면은 법인 전환을 하셔도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 법인 전환의 방법입니다. 결국 법인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게 되면은요, 과연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우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어떻게 법인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신규 법인 설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재고 아무것도 없고요. 개인 실적에 대한 승계도 필요 없다 하면은 그냥 신규 법인 떨렁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 재고가 있고 개인 실적에 대한 승계가 필요하다. 결국 그 개인에서 사업자 면허라든지 그런 그 승계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재고도 있다 하게 되면은 포괄 양수도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세관면 포괄 양수도라든지 현물 투자 같은 경우는 우선은 부동산이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유동성이 풍부하다 하면은 세관면 포괄 양수도가 되고요. 유동성이 부족하다 하면 현물 투자 법인 전환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통합의 방법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 간의 두 회사를 결국은 합친다는 개념인데요. 법인 간에 합치게 되면 합병이라고 하는데요. 한쪽이 개인이 끼게 되면 중소기업 통합이라는 방법을 통해 갖고 양도세 2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각각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세관면 포괄 양수도이냐, 현물투자 법인 전환이냐, 중소기업 통합이냐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 회사에 맞는 법인 전환 방법을 선택하셔갖고 가장 현명한 그 법인 전환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